여행하는 동안에 프로포즈를 받았어요? 네, 맞아요. 남편이 이미 프로포즈를 다 준비를 해왔더라고요. 그래갖고 진짜 어디에서 받았어요? 어떤 남프랑스 여행을 남프랑스! 반고우가 거의 마지막까지 거기 있었던 되게 아름다운 지붕이 빨간 지방이 굉장히 아름다운 데였는데 지붕이 올라갔어요. 지붕이 올라가서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죠. 저한테 그때 이제 준비해온 프로포즈 그 영상 및 뭐 반지막 이런 걸 갖고서 지붕 위에서 세상에 프로포즈를 이렇게 했는데 이제 둘 다 울고불고 막 진짜 이제 아 정말 우리 평생의 짝을 만났구나 너무 행복했는데 친구들한테 막 톡이 막 톡톡톡톡 오는 거죠. 뭐지 봤더니 그날이 만우절인 거예요. 장난기가 좀 많아서 이걸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야. 그 감동적인 순간인데? 제가 그래서 남편한테 프로포즈까지 이제 받았으니까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다. 비밀이 있다고? 사실은 내가 딸이 하나 있다. 진짜로? 고약하다. 고약하죠. 집이 고약하다. 야, 너무 짓궂어 다 울고. 너무 짓궂어. 아, 그 반응이 어땠어요, 남편이? 그러니까 그거 놀랬겠다. 처음에는 몰래지. 어? 그래 이러는 거지. 근데 지붕에서 구른 거 아니야? 딸이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게 잘 나서 지금 이모가 키우고 있다. 이모한테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. 근데 그 딸 이름이 뭐니? 믿었구나. 내가 내 입 밖으로 한 번도 그 아이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. 이거 몰입하게 된다. 연기를 또 얼마나 잘했겠어. 아우를 그렁그렁 하면서. 근데 이걸 궁뎅이가 받아들인 거야. 그치? 그래서 이 드라마 어떻게 돼요? 그래서 몇 부작이에요? 얘기해봐요. 뭐 다음 주에 계속 이러면 진짜. 자기가 곰곰이 계속 생각을 해봤대. 근데 내 딸이면 너무 예쁠 것 같다는 거야.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결혼해서 입양했다고 하고 키우자는 거야. 감동받고 또 울었겠다. 프로포즈 받은 걸 이상으로 감동받았고 이 사람이 결혼해야지 뭐 이제 없는 거야. 너무 세다. 좀 셌죠. 아 미안해. 근데 진짜 프로포즈 같은 프로포즈 받으셨다. 왜냐면 요즘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프로포즈라잖아요. 그러니까. 그래. 나와 결혼해주겠어. 이렇게 로망이에요? 어? 이렇게 로망이야? 아니 노망으로 들어가지고. 언니 노망 나냐고. 누나. 아 저런 거 좋아하게 노망 나냐고. 왜? 노망이 왔대 벌써? 노망이 언니한테 노망 나냐고. 로망이냐고 로망. 아 너무 웃겨 어떡해. 한 끗 차이인데. 근데 조심해야지. 야 드라마틱하다. 드라마틱해. 맞아. 재밌네. 연기 재밌다 되게.